분유를 막 이동을 막 하시는데 저는 특히 50일에서 120, 30일 사이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변화에 취약한 상태인 안정이 필요한 우리 아기한테는 일관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이 자체만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얘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얘가 잘 먹어서 기쁘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사례, 가장 걱정하는 사례는 웬만큼 모유를 먹고 있었는데, 모유를 먹다가 고개를 제끼고 이거저거 보는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모유를 안 먹으니까, 단유를 결정하고 갑자기 완분으로 탁 가버린 경우예요. 근데 아기가 거기 이제 젖병과 거부까지 있는 거죠. 그럼 막 아기랑 씨름을 해. 누군가는 그래요. 굶기면 먹는다? 응. 그럼 굶기면 먹을까요? 그렇게 굶기는 방법으로 성공한 애들은 굉장히 소수죠. 소수. 소수입니다. 거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요. 아, 참.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아,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기가 안 먹는 기간이 오래되면 엄마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죠? 속상하죠. 눈물 나지. 눈물 나면 울어야지. 눈물 나면 울어야지. 제가 엄마들을 죄책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안정되게. 안정되게. 아셨죠? 생 50일 전까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네. 애기 체중만 보세요. 예, 제 유튜브에 애기 체중 계산법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애기가 안 먹어도요. 애기한테 엄마의 그 불안과 속상한 걸막 전달해서 얘가 안정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너무 먹는 걸로 푸시하지 마시고, 엄마들은 얘가 체중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0일에선 90일, 100일까지는 여전히 주당 200에서 300을 커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주당 80에서 100밖에 안 커요. 아, 80에서 150, 150밖에 안 커요. 근데 자, 엄마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가 봐요. 말이 잘안 나오네. 아, 네. 엄마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후 3개월까지는 200에서 300씩 이제 큰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기가 주당 1주당 그러면 일주에 300 크는 아기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만큼 많이 먹어. 그죠? 엄청 많이 먹으니까 잘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기가 이제 90일이 지나면 보통 90에서 120 사이에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제 거의 90일 지나면 6kg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먹는 양이 막 줄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체중이 80에서 150g씩 주당 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 곱하기 4주를 해봐. 320g이에요. 일주에 300 크던 애기가 4주에 300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먹지. 적게 먹어도 체중이 정상 범위 안에서 큰다면 아기한테 푸시하지 마시고 아기와 즐거운 일상을 만드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아기가 안 먹는 문제도 엄마도 체중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중만 정상으로 크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엄마가 얘가 지금 요거밖에 안 먹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나. 그건 엄마의 걱정이에요. 아기는 계속 크면서 잘 먹는 시기가 또 옵니다. 네, 또 와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힘 내세요. 또, 이 영상 보면서 또,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들? 울지 마. 또, 엄마들, 이 영상 보면서 막, 울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네, 엄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 우리 엄마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큰 책임감에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엄마들 일찍 번아웃 돼요. 나도 살아야지. 애기도 사는 거예요. 아셨죠? 엄마들, 애기가 안 먹으면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식사량 막 줄이시고 그러시는데,
엄마가 이 마음을 털어버리고 아기가 안클 거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나도 식사 잘하고 아기랑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아기의 눈동자에 비친 엄마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서 아기도 행복해서 엄마 품에서 더잘 먹게 된답니다. 아셨죠? 네, 저도 그 시기에 아기가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들 때문에 엄마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네,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잘 먹게 해달라고. 소중한 아기가 왔는데 걱정 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소중한 아기는 여전히 소중한 아기고 나의 걱정 덩어리는 내 걱정이니까 버려보자는 얘기예요. 네, 힘내시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네, 유튜브 하면서 너무 바빠져갖고 정신을 막못 차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제 주변에 저를 본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제 인생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던 걸다 알아요. 네,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네,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사랑을 받고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엄마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 아기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들, 하나님이 엄마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네. 엄마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엄마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